먼저 오늘 임지식을 이렇게 하는 우리 에베네세 성교교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또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한 오늘 안수 집사로서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 또 권사로서 임직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 장모님과 권사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 더 자세한 권면이나 축하의 말씀은 추후에 순서에 따라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고 또 권사 임직을 받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헌신을 하셨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이 될 것을 미리 제가 보고 또 알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보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후배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우리 집사님 같이 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우리 권사님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거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오늘 임직받는 또 안수받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공립학교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방학이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는 말과 같고요. 여름이 시작되면은 뭐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소 때보다 많이 바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그만큼 교회 안에 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작지만은 이제 7월 달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 챌린지가 준비되고 있고요. 물론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올해는 있지 않지만 여름에는 이제 침례식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형편이 되는 교회에서는 BBS 여름 성경학교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썸머 스쿨이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과정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든 작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일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 교회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석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한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임직신 예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고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이든 학교에서 일이든 어떤 일을 마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있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나 반응이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의 일반적인 일이든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제 한 부분들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인 42절까지가 13절부터 42절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반응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기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적에 오늘 본문의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바울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일부는 있었을 테이고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들이 누구이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적에 특별히 42절 내용들을 우리가 볼 적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적어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해 목사님 다음 주에도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적에 바울과 바나바 뒤를 쫓아서 따라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날 저녁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역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역의 열매, 설교의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44절에 보면은 그 일주일 후인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렇죠? 일주일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성경에 표현해야 하면 물론 과장을 했고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결과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만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인 도시입니다. 물론 이방인 도시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제가 대부분 보니까 저보다 연배이고 하나님의 일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 해오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좋은 결과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에 속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결과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어느 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냥 구경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끝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막 시작 단계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르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두 번째 사역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집사님들, 또 권사로 임직받는 권사님들, 안수를 받는 것보다 직분자로 세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하고 있고 선한 마음으로 있고 다른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나쁜 일도 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좋은 결과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몇의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45절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 4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분명 동일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43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45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사역의 결과 좋은 모습을 보고 시기심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아서 몇몇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기분이 언짢, 나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보다 인기가 더 많은 바울을 보고 시기심을 느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기분이 나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로부터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몇몇 그 유대인들은 그런 시기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의 어떤 전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못마땅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유대인들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일일이 바울의 가르침에 바울의 말에 반박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도 뭐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슷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한 괴롭힘을 받고 시기를 받고 결국은 오늘 50절을 볼 적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도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은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생활이 좀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괜히 어려움이 더 겹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면은 회사에서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특별히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들이 거듭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이 말씀하기 죄송하지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대부분 내부의 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적에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같은 교인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비시디 안디옥의 어떤 정치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꼭 그 일이 뭐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되었기보다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이 있는 성도님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너무나 특심이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일에 속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한다라면 그냥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는 방법이 나와는 다른 것인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르다고 보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그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고난들을 예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적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힘든 어떤 사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더 나아가서 쫓김을 받게 됐는데, 쫓김을 받고 쫓겨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쫓겨나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들이 떠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자기들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면,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적에 복음을,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적에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좀 영
반대 모습을 모습 환경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뭐 형편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조금만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데는 뭐 잘 먹냐 못 먹냐 좋은 옷을 입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먹고 사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너무 풍부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있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려움이나 환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때인데 예수님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잃은 비시디아 안디옥교의 성도들만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그 도시를 쫓김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 쫓겨나면서 51절에 보면은 발에 먼지를 툭 털고 그냥 가볍게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이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부를 당했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쫓겨났지만 버림을 받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쁨이 초자연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 안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울 적에 고통을 당할 때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의 일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보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힘든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때로는 연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나의 기본적인 의도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겨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 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웃을 날이 조만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